아유. 자, 오늘은 스크린 토일렛 리액션과 분석의 시간입니다. 아, 이 지긋지긋한 타스맨 구출 작전 언제쯤 끝나는 걸까요? 과연 오늘 이 싸움의 마무리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자, 지난번 쌍돌범인 자기가 직접 기생충을 제거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딱 걸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 그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자, 지토일렛과 타카맨의 제대로 된 배틀 뚝배기 깨주고, 아, 그리고 타스맨까지 처리 들어가는데요. 야, 타카맨 업그레이드 되고 나서 거의 뭐 1당 100이에요. 어? 잠깐, 이 변기는 이 소드 토일렛 드디어 나왔네요. 잠깐, 찔리고 타카맨도 설마? 어림도 없지 짜시가 박수 공격. 우리의 타카맨 이 정도로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어, 그리고 뒤에서 기생충이 감염을 시도하는데 바로 눈치채고 있었죠.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입니다. 와, 드디어 나왔습니다, TV 우먼.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이거는 조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리고 뒤에서 G토일렛, 아, 지긋지긋합니다. 도와주려고 하지만, 뭐지?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결국 포기를 하고 도망을 선택하네요. 와, 드디어 기생충 제거 성공했습니다. TV머니, 그리고 쌍트로범을맨을 데리고 가는데, 카메라 멋이 익숙하다. 나이스! 완벽하게 제거 클리어! 와, 드디어 타이탄 스피커맨 우리 품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를 구하기 위해서 치러야 했던 대가들이 너무나 컸습니다. 어찌됐든 카메라만의 오랜만의 대승리. 자, 이번 화를 보시게 되면은, 지난번에 자 57화 파트 2를 보시게 되면은 타카맨이 타스맨한테는 조금 살살 싸워주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돼요. 하지만 지토일렛에는 어림도 없죠. 바로 뚝배기 무자비하게 패줍니다. 아마 저 망치를 쓰지 않은 것도, 저걸 쓰게 되면은 이제 타스맨의 부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최대한 다치지 않는 선에서 좀 제압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자, 보세요. 타스맨에게는 그냥 몸통 박치기 정도로 살살 공격해줍니다. 피카츄인줄. 그리고 요 소드 토일렛 46화에서 시네마맨이 이제 싸울 때 저 멀리서 나왔던 녀석이었거든요. 거의 뭐 몇 화를 빌드업한 거야. 이 한 장면을 위해서 딱 회심에 찌르기를 하지만, 아쉽게도 저 코어를 노렸어야 돼요. 저 주변을 찌르니까 타카맨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다른 기생충들은 상당히 크기가 좀 작았는데 헬기 기생충을 보게 되면은 크기가 상당하죠. 기생충계의 약간 타이탄급이지 않을까 싶어요. 와, 저번에 TV우먼 나오고 나서 뭔가 활약상이 좀 적었는데 그녀가 이 구출작전의 마지막 키였네요. 어우야, 타카맨 스윗한 거 봐. 타스맨 저항하니까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카메라 우먼이 이게 총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장면을 보아 약간 카메라맨도 이 총 타입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G토일렛은 왜 이렇게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졌을까요? 이미 늦었다는 걸 이제 판단을 한 걸까요? 아, 그리고요, 다음 장면 너무나 너무나 슬픕니다. TV 우먼이 쌍트로빵맨을 이제 카메라 본 기지로 이제 텔레포트를 시키는데 되게 애처롭게 쳐다보고 있죠. 그러다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카메라맨 어제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는 49화에서 TV우먼이 처음으로 구해줬던 카메라맨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54화에 거의 뭐 사생팬급으로 일방적인 짝사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브라운 카메라맨. 49화에서는 도와줬지만 이번 화에서는 그 대신에 쌍뚜로뻥맨을 구하기로 선택을 하네요. 그의 순회보는 여기서 영영 끝나고 맙니다. 결국 타스맨이 우리 품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많은 희생으로 이루어진 대승리. 희생된 이들의 명복을 빕니다.